유튜브에서 2000년대 발라드 명곡 모음 재생 목록을 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 사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AI 스피커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얘가 단연 1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만족도 높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만한 이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력, 인테리어 포인트로 좋습니다. 얘는 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각적인 시계 화면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 시계처럼 한쪽에 두고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액자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매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옆이라든지 어떤 곳에 둬도 인테리어 포인트로서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얘는 가격이 6만원대거든요. 6만원대 이런 디지털 시계 나쁘지 않죠?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다양한 변신을 줄 수 있고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 얘는 홈 IoT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 커튼, 스마트 조명, 스마트 공기청정기,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 뭐 가습기, 정말 다양한 기기들이 이런 홈 IoT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들도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얘는 화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 화면에서 컨트롤도 가능해요.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커튼을 여는 건데 오케이 구글 커튼 열어줘 이런 식으로 얘가 커튼을 열어주는데 여기에 어떤 컨트롤 상태인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커튼 열어줘. 오케이 구글 커튼 50% 열어줘. 오케이 구글 공기청정 팬 켜줘. 네, 공기청정 팬에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공기청정 팬 켜줘. 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 팬에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되는 모드들이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터치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력은 나만의 주크박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는 기능이긴 한데 얘는 화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재생되는지 더 보기 좋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또 좋은 점이 얘는 애플 뮤직 서비스를 지원해요. 저는 애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애플 뮤직의 음악들을 여기서 쉽게 컨트롤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구글 발라드 틀어줘. 알겠습니다. 애플 뮤직에서 내 발라드 재생 목록을 재생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와서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찾고 따로 실행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원하는 곡을 바로 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얘가 경쟁이 있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 감상도 가능해요.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발라드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2000년대 발라드 명곡 모음 재생 목록을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또 정지와 플레이, 다음 곡 이런 컨트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력, 뭐 날씨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고 또 시간대별 정보까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서 확인도 가능해요. 오케이 구글, 홈 IoT가 뭐야?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AI 스피커가 뭐야? 야겁닷컴 보건의학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약사 챗GPT가 뭐야? 성균관대학교 챗GPT 종합안내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챗GPT는 오픈 AI가 만든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6만원대의 제품인데 이렇게 시계로서도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찾고 음악 감상하고 정말 만족스럽지 않나요? 이거는 부모님 선물로도 좋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각방에 두고 사용하기 정말 좋은 디바이스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